지난달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쓴 쇼핑앱은 무려 1,349만 명이 사용한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5월 기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쇼핑앱 1위는? 어떤 앱을 제일 많이 썼는지 영상을 통해서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장! 6위 티몬 358만 명 티켓 몬스터 티몬이라고 하죠. 5위 위메프 372만 명 4위 지마켓 521만 명 저는 여기 VIP 회원입니다. 오, 요즘도 쓰세요? 요즘에 쇼핑 자체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자주 안 쓰는데 뭐 살 때 지마켓 자주 이용하곤 했어요. 3위 11번가 604만 명 11번가는 가끔 뭐 큰 이벤트 아니면 뭐 크게 세일을 한다거나 이런 게 있더라고요. 저는 그럴 때 이용을 합니다. 2위 당근마켓 679만 명 저는 당근에 지금 두 개를 올려놨는데 깎아달라는 채팅만 오고 아직 딜은 성사가 안 됐어요. 빨리 사십시오 여러분. 뭐 이런 당근마켓이나 이런 거래를 해본 적이 없는데 최근에 당근마켓을 이렇게 애용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소개로 물건 하나를 올렸는데 그게 판매가 돼서 직거래로 판매를 해봤어요.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뭐 이렇게 적은 금액이지만 재미있는 좋은 경험이었어요. 동네 지역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정말 좋은 장점이죠. 맞아요. 1위 쿠팡 1349만 명 역시나 예상했지만 쿠팡이 또 1위를 기록했습니다. 저도 쿠팡 요즘 거의 쿠팡을 쓰는 것 같아요. 세대별 쇼핑앱 이용 현황을 보면 이 쿠팡이 10대부터 50대까지 모두 1위를 차지했다고 해요. 그러니까 당연히 1위를 기록할 수밖에 없겠네요. 지금까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쇼핑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요즘 뭐 도시락, 뭐 식품 뭐 이런 것도 다 그런 쇼핑앱으로 다 할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앞으로는 또 어떤 쇼핑앱들이 생겨날까 기대가 돼요. 배송 문화가 얼마나 더 발전할지 맞아. 그것도 너무 궁금합니다. 지금까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쇼핑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정보를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